경상도가 누구냐? 저희 아빠 쪽이 잘 몰라요. 아빠 혼자 이제 어릴 때도 혼자 커서 태생이나 이런 데를 정확히 성이 뭐예요? 조가요. 뭐 경상도 조씨는 아니겠지? 네네. 엄마 성은 뭐예요? 엄마 이가요. 뭐 아버지 성은 뭐예요? 그러면 조가예요. 그리고 엄마 성은 뭐예요? 이씨예요. 그러는 거예요. 아 네. 내가 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. 네. 엄마는 저기니까 씨를 붙이는 거고 내 성은 최가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언니 한번 물어보자. 내가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혼자 살았냐? 그쵸.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할머니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? 3살 때 어떻게 애기가 혼자 살겠니? 그치? 2살 때 애기가 어떻게 혼자 살겠니? 그치? 내 엄마 품 못 크고 내 아버지 품에서 못 크고 네. 할머니 품에서 컸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것이다. 네,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. 중학교 때 부모님하고 다시 합쳐서 부모 그때부터 부모님하고 살다가 얼마 안 살고 이제 제가 일찍 나왔죠. 근데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할지라도 본인은 부모랑 못 살아. 왜 못 사냐면 엄마 아버지 사주 자체가 살으라는 사주가 못 돼. 두 부부가 끝까지 살아난 사주가 못 돼. 그러면 이혼을 분명히 하셨을 거야. 그러니까 그럴 뻔한 일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떨어져 살았어. 그러지도 않았어요. 근데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게 좀 이제 풍족하지 않다 보니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계속 이제 설득해서 다시 해드리고 이제 그랬죠. 이 사주는 끝까지 두 사주가 살아난 사주 못 돼. 엄마 성 안 넣습니다. 아버지 성 안 넣습니다. 이름 안 넣습니다. 왜 그러냐면 성격 자체가 너무나도 안 맞아요. 두 분이서.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. 내가 오늘 당신 가급점을 봐야지 당신을 혼낼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처리드릴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그랬지 세 살 때 혼자 살았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거 가슴이 너무 아픈 점이야. 이 점 말하기가 무녀가 내 엄마의 품의 정을 당신은 이미 몰랐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엄마의 정을 알기 전에 할머니의 정을 알면서 살았다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 어린 아이가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옆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살지 안 그래? 내 엄마고 너 엄마 내 엄마 밑에서 큰 거하고는 틀리잖아. 그치? 그러니 내 고등학교 때 아까 내 엄마 품에 왔다 그랬지. 중학교 때 내 엄마 품에 왔다 그랬지. 내 엄마 품에 오긴 왔지만 내가 그 전에 혼자 너무 개방적인 생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엄마 품이 그립지가 않고 내 아버지 품이 좋지가 못해. 안 그래? 그렇죠. 그래서 이때부터 당신은 고등학교 때부터 날라리 인생을 살아라야. 사주 자체가 그래. 긴급만 대답해. 그래서 내 집보다는 친구가 좋고 뭔 말인지 알지? 또 친구 집에서 자는 게 더 낫고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자빠졌네.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으면 그냥 목표라는 단어를 하나 세워서 살았을 것 같아. 항상 목표는 있었죠. 목표 있으면 뭐하냐? 내일 모레되면 깨지는데. 그러니까. 술 갖다 줄까? 네? 술 갖다 줘. 아니요. 담배 갖다 줄까? 아니요. 아니야? 네. 왜? 뭐 여기서 술하고 담배 먹으면 안 되나? 아니요. 응? 많이 답 이게 그러니까 계속 좀 많이 힘든 생활을 좀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요 근래 그 1, 2년 요 사이가 진짜 너무 최고조로 지금 너무 이제 금전적이든 뭐든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힘이 들었지만 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얻어먹을 수 있었고 뭔 말인지 알아? 그렇죠. 그럼 내가 그냥 뭐 이야기해도 상관없잖아. 뭐 내가 밤에 한번 일 나가면 돈이 벌리니까 한 열흘만 가서 일하면 돈 벌리니까 그 돈으로 썼어. 근데 지금은 시국이 힘들어. 코로나도 힘들고 그만큼 나이도 건너뛰었어. 뭔 말인지 알겠지? 내가 약간 술 갖다 줄까 담배 갖다 줄까 그런 줄 알아? 너무 좋아해 술을.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내가 유흥업소 다닌다. 본인 유흥업소 다녔어 분명히.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니 왜 밖에 나와서 술을 또 왜 먹냐 뭐 물어보자. 나 어이가 없어 지금 그러는 거다.
어? 그러면 술을 먹으면 곱게 먹으면 돼.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. 성격 소심해서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이 몸에 감춰놔요. 그러다가 밖에 술 한잔 먹으면 밖에 나와서 다 뿌시켜버리는 거야. 일명 여자 깡패야. 여자 일진이야. 내가 이렇게 봐서 너무 강하게 말했나?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뭐 때려 부시고 그런 적은 없는데 약간 아니, 술 먹으면 좀 필름이 다 끊겨서 내가 넘어졌는지 뭐 했는지 조차도 몰라. 그리고 한 군데만 다니면 좋을 텐데 당신 술 먹은 그 단골집은 참 좋을 거야. 왜? 1차 콜, 2차 콜, 3차 콜, 4차 콜, 5차 콜. 내가 필름을 끊어줄 때까지 다 이모, 삼촌 다 찾아야 찾고 돌아다녔어야 되거든. 그치? 그런 인생이 지금까지 반복된 인생이 너무나 크단 말이야. 세월이 너무 아깝단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나 이제 발음도 이제 안 나오네. 이제 사람 찾아 산말리, 사랑 찾아 산말리 한다 그랬지. 그런 말 했지. 당신이 딱 그 짝이야. 어? 한번 물어볼게. 내가 더 심해진 것은 남자한테 내가 26살, 25살 한번 결혼하고 한 남자가 있었나 봐. 본인한테 그 무렵에 24살 그 무렵에 결혼하고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한테 한번 큰 배신을 당했나 봐. 그렇죠. 배신.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게 아니야. 내가 아느냐고 배신당했어. 응? 배신? 뭐 뜻하지 않는 배신이었죠. 그게 어떻든 그러나 당신한테는 큰 충격이었어. 그렇죠.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때 더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. 이게 아니었으면 더 흥청망청을 덜 했을 텐데 그때보다 더 흥청망청을 세상을 살아버린 거야. 난 놔버린 거라고. 응? 긴가만 대답해. 네. 한번 물어볼게. 네. 뭐 다 건너뛰고 여기저기 다 건너뛰고 내가 3-4년 전에 어떻게 살았어? 3-4년 전에 내가 다 했잖아. 우리 이런 말 했지. 부도난다. 부도났어야 되고 또 이거 있잖아. 그 회생? 회생을 했어야 돼. 왜? 내가 버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다 써야 되거든. 다 썼어야 되고. 긴급만 대답하세요. 네, 맞아요. 어떻게 했어요? 좀 뜻하지 않게 좀 돈을 조금 이제 만졌었는데 좀 그거를 쟁겨놓지 못하고 좀 옛날 버릇처럼 이제 뚱짝 맞춰서 이제 그치. 가서 뭐 내 옷 입은 것도 옷 입은 거지만 참 맛있는 술. 그 술이 연수네. 그치? 술집에 술이 그냥 나를 불러. 아니 내 직업이 술자 술을 파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술 마셔. 왜 밖에서 술 마셔? 어? 술을 참 좋아했죠. 지금은 이제 건강 때문에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간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진짜 술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술만 먹으면 왜 죽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? 어? 옆에 사람 지겨워 그거. 그것도 그리고 죽는다는 생각한 자체가 우리 암 환자들 많아 대한민국에. 그치? 그리고 많이 아픈 사람들 많아. 그 사람 살고 싶어서 배강을 해. 그치?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 말을 과연 나올까? 건강한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라. 그러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건강 안 하게 보인다. 아니, 지금 무서워서 병원 못 가고 있어. 근데 가야지.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. 문제 있어. 폐 쪽 검사해. 응? 우리 계력이라 그래야 되지? 네? 계력. 계력인가? 계력인가? 결핵이요? 그거 검사해봐. 봐, 분명히 안 좋게 나와. 예. 너는 있잖아. 술 먹을 줄 알아도 밥 먹을 줄 모르거든. 크게 대답해, 씨! 네. 술, 안주도 안 먹는 편이고, 술 먹으면. 자랑이다. 그러니까 술 먹을 줄 알아도 밥 먹을 줄 모른다고. 네. 그러니까 지금 몸이, 우리가 뭐라 그래야지, 면역력이라 그러지? 완전히 다운돼 있어, 바닥으로. 그리고 회생 이야기는 다 안 하는데. 회생 신청했냐고. 지금 계속 알아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. 내가 오늘 한마디 하려고 내가 무당 맞아. 여기를 오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아이 씨발아 내가 속으로 진짜 그랬어.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너네들이 다 처먹고 너네들이 놀고 왜 그런 것을 갖다가 회사하면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? 안 그래? 그렇죠.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고생해서 돈 벌어. 우리도 지금 나 지금 이쪽이 마음이 올 것 같아. 힘들어서 지금 막 소리 들리니까 너네들은 흥청망청 썼잖아. 그럼 아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.
그 사람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들 다 내야 돼. 왜 그래야 되는데? 한번 물어보자. 어? 막 먹을 때 좋았지? 내 생각을 잘못했죠. 응? 너 먹을 때 좋았잖아. 어? 난 나라 법도자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. 용사장님 이리 와봐! 용사장님! 내 말 틀렸나 한번 물어보자. 안 그래? 너네들 술 마시고 훔쳐훔쳐 한 거 있잖아. 해석해보라. 근데 진짜로 못 살아서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. 그러긴 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놀진 않았으니까.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야. 어? 여기서 그러면 네가 신을 받을 확신을 모시고 뭐 말인지 알아? 안 마시려면 아니 안 받을 안 모시려면 이런 행동 하지 마라. 응? 이게 뭐 하는 것이냐? 인간으로도 못 살고 신으로도 못 살고 있지 않냐? 내 말 틀렸냐? 그 혼내키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. 가서 응? 전 봐서 너 무당감이야 그러면 해 찢어졌다가 어떤 사람이 너 무당 안 해도 돼 그러면 씨발 저도 좀 더 못 보내 또 이랬다가 어? 그럼 무당 확실히 하든지. 응? 그러면 내가 이제 가르쳐 줄까? 언제만 조심해야 되는지. 지금부터 가서 돈 벌어. 돈 벌고 너 술 그러면 더 이상 먹었다간 너 오장육부가 있잖아 너무 약해졌어. 특히 위 아가 폐 간도 간이 술 먹으니까 간 안 좋다고 하겠지.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가 말을 안 해. 아까 분명히 내가 너 기관지 쪽으로 안 좋다 이야기했어. 한거 검사해보고 너 자궁도 안 좋아. 응? 그리고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47하고 49 53만 잘 넘겨. 이 세 단어만 잘 넘기라고. 이 세 단어만 잘 넘기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거 없어져. 그러나 자네가 노력을 해야 돼. 자꾸 자네가 노력하지 않고 어? 그 마시고 싶다고 자꾸 마셔버리면 마시고 막 동료 혼자 시끄럽게 해놓고 어? 어우 나만 미친년 된 거지 남한테 왜 그 탓을 하나? 안 그래? 어? 술장군이 오셨나? 돈 아니 돈을 진짜 벌려고 마음먹었다면 자네 돈 많이 벌었을 거야. 응?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? 어떤 집에서는 나 돈 번다 그랬는데 돈을 못 벌일까요? 너 분명히 마음속에 그럴 거야. 어떤 무당집 갔는데 나 뭐 마음 몇 살에 돈 번다는데요? 내가 서른 몇 살에 돈 번다는데요? 나의 돈을 못 벌었을까요? 그런 얘기는 참... 일단 말을 했잖아. 네, 그렇지? 네. 근데 네가 감나무가 저기 있단 말이야. 네가 감나무 저기 있는데 여기서 감 따 떨어지는 안 떨어지냐 쳐다보는데 감이 떨어지겠니? 감나무 밑에서 감 따. 어?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. 단 겨울은만 곤쳐주세요. 겨울은만. 그리고 나는 신이라고 해서 이렇대 그 머리에서 지워주세요. 네, 지금은 지웠어. 응? 지워주시고 네. 이제 거짐 액땜했지만 아까 이수에서 다시 칠거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래 나 산전수는 다 겪은 년이야. 나 세 살 때부터 버림받은 년이야. 그 생각 딱 해. 무서울 게 뭐가 있어. 두려울 게 뭐가 있어. 안 그러나? 없지? 어? 그건 돈 벌 수 있어. 돈 벌어서 이 뜨끔 술로 다 퍼마셔버리고 어? 친구 좋다 생각하지 마라. 응? 왜? 내가 그 친구를 돈으로 안 사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. 그리고 진짜 필요했을 때 꽂은 게 아니었어. 어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그냥 그 친구가 아, 쟤 호구구나 이럴 때 돈 좀 달라 그러지 팍팍 줬으니까 준 거야. 어? 그래서 당신한테 나가 용사장님 있으면 한마디 하고 싶었어. 우리처럼 돈 열심히 버는 사람 많아. 네. 우리가 왜 당신 세금 우리가 내야 되는데 나 그거 억울해. 안 그래? 당신은 해상 신청하면 돼. 만약에 애기 키우다가 잘못돼서 누가 아파서 어? 해상 신청하면 상관없어. 아니 지가 술 퍼먹고 씨발 우리가 왜 네 그 돈 내야 되냐? 내 말 틀렸어? 맞지? 아니 돈 벌어서 지가 술 퍼먹고 돈 다 날렸어. 회생 신청을 해야 돼. 너 이름 안 나오니까 그 상관없어. 그치? 그러면 회생 신청이 딱 됐어. 그 세금 우리가 내야 되는 거잖아. 어? 나 그런 게 싫다는 거야.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을 때는
우리 다 도와줘. 다 도와준다고. 그런 짓 하지 마. 그리고 아까 내가 말 가르쳐 줬지? 몇 살 몇 살 그만 조심히 넘은 게 가라. 그러고 나면 돈 번다. 그리고 고집 쓸데없는 고집 하지 말고, 아까 그랬잖아. 5일 일 나가면, 25일은 안 나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내 온 직업이 없단 말을 하는 거야. 온 직업 찾으라고. 뭘 찾으더라도, 뭐 부동산을 찾으더라도, 아니면 카페를 가더라도, 하나 직업을 진득한 맛에 있으라 이 말을 하는 거야. 네 언제까지 3살 그 아이 아니야. 오케이? 네. 그러니까